명훈 씨, 명훈 씨, 명훈 씨, 명훈 씨. 재판장님, 피고 백여 년, 13년 전 이동현을 죽였습니다. 그리고 남편 정병국을 배신했고 최근에는 자신의 친정 어머니조차 죽게 만들었습니다. 이런 여자에게 과연 아이를 키울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? 아닙니다. 전 죄가 없어요. 제 잘못이 아니에요. 당신은 순결하지 못한 여자였어. 날 속였어. 천하의 더러운 년. 어떻게 우리 집안을 속이고 시집을 와? 저 여자가 우리 오빠 이동현을 죽였어요. 저 여자랑 있으면 모두가 불행해집니다. 아니야, 아니야! 야, 그럼 아이를 내려오세요. 진우야, 이리 와. 아, 진우야, 진우야. 윤 씨. 진우야, 가지 마. 꿈꿨어요? 아, 땀 좀 봐. 나 때문에 무리했나 봐요. 난 이제 아픈 거 다 나았는데 연희 씨가 아프네. 명훈 씨 좀 괜찮아요? 네. 아 참 타잔 체면이 형 말이 아니네. 하루 종일 핸드폰에 아주 불이 났던데 내가 화나서 전화 안 받은 줄 알았어요? 야 이거 괜찮네. 이래서 남녀 사이에 밀당이 필요한 건가? 어쨌거나 나 오늘 기분 최고예요. 아프다니까 연희 씨가 한 걸음에 달려와줘. 가요. 데려다 줄게요.